경상북도와 한국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번 협약으로 우선 지난 2012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구 경북 1년 이상 거주 대학생에게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올해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또 학자금 연체로 신용불량 위기에 있는 대학생과 청년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 조정 등 신용 회복을 돕고 재단의 대학생 취업 지원 연계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마련에도 나섭니다.